아, 덱리스트. 오케이, 입학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쌀이 졸라게 못한다. 저기요, 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꾸 와서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가 더 못해. 우리도 레니아워처럼 처형식 하자. 그게 뭐예요? 레니아워 처형식이 뭐예요? 지금 불 타고 계신. 뭔지 모르겠는데. 처형식은 청자 불러서 반전을 방송에 내보는데 다 저 반전하고 아재가 해설. 아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하는 거를 공개하면서 이 사람이 저 어떻게 하는지 저걸 보는 거야? 너무 잔인하잖아. 정의를 실현하리라. 그러니까 그분은 방송하시는 분도 아닌데 잘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지면은 욕 오지게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멘탈 나간다고. 이게 방송하는데 멘탈 나가는, 그러니까 욕먹는 게 스트리머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리고 진짜 멘탈 터져요. 안 해본 사람은 어우 막 못 버텨. 준비형 실력 보고 못한다고 훈수 두는 사람은 어제 서세범 방송 보고 와라.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얘는 딜카리 모으는데 이거 뺄까? 시린피 점쟁이? 컨트롤 덱한테 좋은데 여기는 좀. 아니야, 난 믿는다. 난 널 믿는다. 오케이, 그렇지. 난 널 믿었다.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야, 빨리 잘했다고 칭찬해. 이런 건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거 아니야. 캬, 역시 크, 역시 빨리 칭찬해. 이런 건 좀 이렇게 칭찬해 줘야지. 잘한 거는. 실례합니다만 지금 불 타고 계십니다. 운빨로 이겨. 아까 그걸 안 냈다면 과연 이걸 할 수 있었을까? 난 못했다고 본다. 아직 불기둥도 못 써. 장난 아니야. 조졌어. 쳐라? 쳐라? 아까 거기서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다면 나는 무난하게 패배를 했겠죠. 하지만 거기서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 근데 손에 연구가 있으면 난 졌다. 어? 여기서? 훔쳐온다? 얼음방패를? 오케이. 이거는 연기가 필요하다. 고맙다 친구. 난 너에게서 얼방을 훔쳐왔다. 혹은 마차를 훔쳐왔다. 자, 감사합니다 해줘야 돼. 당황했죠 상대? 아, 설마 얼방이야? 에이! 아이! 와! 그 쫄았죠 쫄쫄? 자, 마차 아닌 거 확인했어요. 마차가 아닌 거 확인했어. 마차 만화 결석이 아닌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 진짜 얼방인가 보다. 덜덜덜 떨리죠? 근데 거울상이다. 제기라. 들켰다. 들켰다. 속상하다. 자교를 시킬 수가 없다. 야, 어떡하냐. 자교를 시킬 수가 없다. 아, 이걸 쓰고 싶은데 자교. 전술적 착오야. 미안해. 설마. 없다. 있었으면 바로 뽑았지. 이건 내가 이겼다. 이겼다. 이번엔 당첨. 이건 판은
아까 그 절묘하게 그 풋내기 기술자를 던진 승부수 그게 바로 신의 한 수였다. 만약에 거기서 쫄보처럼 던지지 않고 턴을 넘겼다면 한 턴 차이로 졌겠죠. 하지만 거기서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이걸 그냥 운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승부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력차가 확실히 난다.